안녕하세요. 건강수첩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 양치질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칫솔질과는 관계없이 치아나 잇몸 자체에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잇몸 질환 중에서도 특히 치주질환은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충치나 풍치치주질환 등이 있죠. 충치는 입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에 의해 치아의 범랑질이 손상되어 생깁니다. 반면 풍치는 플라크라는 세균막이 형성되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아 단단해지면서 치석이 되어 발생합니다. 치석은 표면이 거칠어서 세균막이 점점 쌓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중기쯤 되면 잇몸이 붓고 붉게 변하며 약한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납니다. 말기가 되면 심한 구취가 나고 고름이 나오며 저작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므로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의 주된 요인인 잇몸 속 세균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루 3번씩 하는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구강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 환자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용 치약인 불소치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불소치약은 화학물질이지만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또한 칫솔로 닦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닦아줄 수 있는 치실 역시 필수품이죠. 또한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위해 치과를 방문하세요. 치과 전문가들은 잇몸 출혈을 포함한 구강 건강 문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잇몸이 많이 붓고 출혈이 난다면 가정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치 후 구강청결제 많이 사용하시죠?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구강청결제는 주성분이 에탄올입니다. 따라서 입속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제거되어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구내염 유발 위험성이 높습니다. 만약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면 구강청결제 대신 바로 클로르엑시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클로르엑시딘은 원래 치과에서 수술 후 살균 소독용으로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클로르엑시딘은 대표적인 항균물질로서 병원성 세균뿐 아니라 진균까지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0.12% 이하로만 제조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에서는 임산부에게도 사용 가능한 등급 A등급을 받은 안전한 약품입니다. 클로르엑시딘은 약국에서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요? 먼저 뚜껑에 반컵 분량만큼 덜어낸 다음 물 100m 애이섭시켜서 30초 정도 가글 하면 됩니다. 잇몸이 많이 부은 부위만 원액을 조금 묻혀 닦아 주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하루 1회 이하로 2주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치아가 변색되고 미각상실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구강 건강이 나쁘면 소용없겠죠.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양치질 습관으로 모두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